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매출이 테슬라를 넘어설 정도로 올라서 완성차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이 도요타와 폭스바겐에게 끔찍한 예언을 날려 세계 완성차 기업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이 예언에 반색을 했는데요. 오늘은 과연 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예언은 무엇이길래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시선이 현대차에 쏠린 것인지,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미국 사막 한가운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옥훈련은 또 무엇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실적이 무섭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테슬라의 이익률까지 제쳤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차량 730만 4,282대를 판매하며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글로벌 자동차 판매 3위에 오르며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글로벌 탑3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핵심 지표인 영업이익률 부문에서 10.2%를 기록해 역대 처음으로 두 자릿수 이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영업이익 9.2%를 웃도는 수치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아 역시 역대 최고 실적에다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고, 형님격인 현대차와의 시가총액 격차가 좁혀지면서 한때 현대차를 역전하는 상황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현대차는 자사주 처분 규모 6천억을 자랑하며 지난해 국내 상장사 중에 자사주 처분 규모 1위에 올랐고, 수출 호황에 국내 생산도 늘어 한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깜짝 놀랄만한 예언이 해외 기업의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 인피니언이 2030년 이후 글로벌 완성차 1위 자리를 현대차 그룹이 차지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현재 글로벌 자동차 부문 1, 2위인 일본 도요타와 독일 폭스바겐의 입장에서는 실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끔찍한 예언이었습니다. 최근 인피니언 고위 임원진은 현대차 기아차 양재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한 해 약 1000만 대의 차를 파는 1위 도요타와 90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폭스바겐의 판매량이 크게 하락하며 2030년경에는 현대차그룹 판매량이 700만 대로 거의 비슷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때가 되면 명실공히 현대차가 1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인피니언의 이 같은 전망은 어느 정도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인피니언이 내놓은 근거로는 첫째, 세계 1위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분야에서 승승장구했지만 성공신화가 오히려 전동화 전환에 발목을 잡아 너무 늦게 전기차로 전환함으로써 실기하고 말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인피니언은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화두가 되며 각국 정부에서 전동화의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도요타가 이제야 전기차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 전기차 제품군을 대폭 확대한 현대차그룹에 결국 밀려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수익성이 낮고 진입 장벽이 높아 기존 소수업체가 시장을 쥐고 흔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두고 값같은 을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공급이 제한적인 이유로 차량용 반도체 업계는 완성차 주요 고객사의 미래 판매 전망에 큰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를 이렇게 집중 분석한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인피니언은 왜 독일의 폭스바겐까지 현대자동차에 뒤진다고 전망한 것일까요? 그것은 폭스바겐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인피니언은 폭스바겐의 중국 판매량 감소가 앞으로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 내수기업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폭스바겐 중국 판매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건데요. 중국은 이미 내수 브랜드가 점유율 50%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폭스바겐이 주로 재미를 본 지역은 중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점차 점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본 건데요. 현대차 그룹은 작년 세계 시장에서 총 730만 대를 판매하며 2년 연속 글로벌 3대 완성차 그룹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는데요. 인피니언은 현대차 그룹이 전동화 시장에서 선두권에 올라섰으며 수소차 분야에서도 도요타와 이강체제를 이루는 등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상황에서 결국 글로벌 1위 자리에 올라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같은 예측이 딱 들어맞기를 바랄 뿐인데요. 더구나 현재 미국 시장을 보면 현대차에 아주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북미에서 생산하지 않은 한국산 전기차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IRA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리스 비중을 높여왔습니다. IRA는 상업용 전기차 리스에는 보조금 혜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 결과 미국의 리스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리스의 중점을 둔 현대차에는 아주 좋은 신호라 할 수 있는데요. 반면 눈에 띄는 점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인 테슬라의 리스 비중이 아주 적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0월에서 12월 테슬라의 리스 판매 비중은 전 세계에서 2%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테슬라는 최근 전기차 가격을 크게 낮췄는데요. 통상 가격을 낮추면 리스나 렌터카 사업으로 얻을 수익성까지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리스 렌터카로 사용된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 되팔거나 매각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데 가격 인하를 통해 중고차 가격도 낮게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현대 기아차에는 유리하고 테슬라에는 불리한 국면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아차가 왜 이렇게 유럽 및 북미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가? 그 비밀은 미국에 있는 지옥 훈련장을 가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모하비 주행시험장에서 자사 SUV 차량들을 시험해보는데요. 이곳의 면적은 1770만 제곱미터, 여의도의 6배에 달하는 광활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크기가 너무 커 인공위성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사막 위의 거대한 인공구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시험장과 비교해보면 북미 지역에선 현대차 모하비 주행시험장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실제 가보면 너무 규모가 커서 어디가 주행시험장인지 어디가 사막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곳에서 현대기아차는 기본 법규성능부터 상품성 시험, 내구시험, 뜨거운 햇빛을 이용하는 재료시험 외에도 북미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SUV의 오프로드 시험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지난 2005년 처음 문을 연 모하비 주행시험장은 다양하면서도 혹독한 주행시험로를 갖추고 있어 극한의 테스트를 통해 결함없는 차량만 시장에 내놓겠다는 현대기아차의 의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과거와 근래 모하비 주행시험장의 가장 큰 변화를 살펴보면 SUV의 가혹한 오프로드 테스트가 확대되고 전기차의 내구평가가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세단 중심으로 판매가 많았다면 최근 들어 현대차 기아의 주력차종이 SUV와 전기차로 변모했다는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전기차는 중량이 내연기관차보다 무겁고 배터리 내구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기차의 경우 고속주회로 테스트는 차량 한 대당 약 3만 마일, 4천 바퀴 이상을 이상 없이 달려야 합격점을 줍니다. 이 같은 품질 재고 노력은 최근 들어 결실을 맺고 있는데요. 어느덧 현대차 기아는 세계 3위 완성차 그룹으로 도약했고 지난해 미국 시장에선 165만 대 판매를 넘어서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겁니다. 미국 내 판매 순위도 처음으로 스텔란티스를 제치고 4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올해는 포드까지 추월해 미국 시장에서도 3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혹독한 테스트를 이어왔기 때문인지 새해 초부터 자동차 전문 매체 영국의 와카가 주관하는 2024 와카 어워즈에서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과 기아 스포티지, EV6, EV9, 제네시스 GV70이 나란히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와카 어워즈는 1978년 시작돼 올해로 47회째인 유럽 최고 권위의 자동차상으로 매년 올해의 차를 포함한 차종별 최고 모델을 선정하는데요. 특히 EV6와 EV9은 각각 올해의 패밀리 전기 SUV와 최고의 7인승 전기차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유럽에서도 호평을 받는 이유는 현대기아가 디자인은 물론 각종 자동차 관련 신기술로 안전성까지 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현대기아차는 고속주행 시 발생하는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는 액티브 에어스커트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차량이 고속주행을 할 때 범퍼 아래를 통해 유입된 공기 흐름을 조절해 바퀴 주변에 발생하는 와류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인데요. 현대차 기아가 개발한 액티브 에어스커트는 차체 전면부 범퍼와 양쪽 앞바퀴 사이에 장착돼 평상시에는 숨겨져 있다가 공기저항이 구름저항보다 커지는 시속 80km에서 작동하고 시속 70km에서 다시 수납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주행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차 기아는 관련 특허를 한국과 미국에 각각 출원했는데요. 현재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회 충전으로 더 나은 주행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차와 공기역학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지는 추세인데요. 특히 공력성능은 동력성능과 주행안전성, 주행소음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현대기아가 개발한 이 기술은 공력성능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SUV와 같은 모델에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올해 현대기아차는 인도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현대는 얼마 전 GM의 인도 탈레가온 공장을 인수하는 등 생산 규모를 연간 140만 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올해 인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5대 중 한 대는 현대차 그룹이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디자인과 기술, 안전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현대기아차의 최근 추세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